안녕하세요, 여러분. 풍란과 동행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명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세 위계묵입니다. 2세 위계묵. 자, 이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멋진 명품 터지는 일이 흔하게 있지요. 자, 2세 위계묵. 오늘 첫 번째 거 2세 위계묵. 자, 2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20만 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묵 말고도 또 혯줄이 약간 보이지요, 이렇게. 자, 2세 위계묵. 자, 2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마예요. 두 엽의 청마. 상당히 예쁘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갖다가 목부작도 좋고 석부작도 좋고 이대로 키워도 참 좋습니다. 혹시나 이 청마에서 또 누가 압니까? 뭐가 하나 터질지. 터지게 되면 그때는 악소리 나는 거죠. 제 청마입니다. 청마. 자, 오늘 가격 이거 엄청 비싸죠.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드릴게요. 청마 두 촉짜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촉 나올 때 하나 탁 물고 나오면 참 좋겠지요. 자, 청마. 자,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또 무명 이름이 없는 묵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묵호, 무명 묵호. 자, 보세요. 이렇게 호가 대단하죠, 묵호가. 자, 정말로 좋습니다. 묵호, 무명 묵호. 이렇게 보시면 밑에 또 묵호 말고도 일반 호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그죠? 예, 무명 묵호. 너무 좋습니다. 자, 무명 묵호. 이런 아이들을 멋지게 한번 키워서 명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주 장명도 멋지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명 묵호. 자, 요거 25만 원 드립니다. 25만 원. 자, 25만 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풍명전을 보여드립니다. 풍명전. 자, 여기 좌초, 천촉 한번 보실까요? 천촉. 예, 천촉에 지금 무늬가 보이지요? 풍명전. 자, 풍명전. 두 촉짜리 풍명전. 좋습니다. 네. 네, 천촉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자, 천촉 확실하죠? 네. 두 촉짜리 풍명전. 자, 수영도 이쁘고요. 풍명전. 자, 12만원에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 풍명전 12만원에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것은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 야, 참 이쁘죠. 환엽에 아주 두툼한 환엽에 정말로 좋습니다. 둥글둥글한 것이 또 좌촉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초막. 자, 요거 10만원 드리는데요. 혹시 여기서 또 뭐가 붙어 있으면 어쩌죠? 자, 잘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점쳐보시기 바라면서 관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막. 자, 여기도 또 좌촉이 나오고 있고요. 초막. 여기 혹시 이런 데서 뭐가 보이나 한번 보세요. 초막. 여기를 키우다 보면 우연히 한쪽에서 탁 터져 나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초막. 자, 이것은 초막은 10만원 드리고요. 10만원. 자, 이것은 명품이지요. 명품. 풍명전입니다. 풍명전. 이 풍명전은 완전히 100% 루비근이고요. 루비근을 자랑하고요. 또 여기 보면 천촉에 이렇게 천촉이 나올 때에 아주 하얗게 서반식으로 하얀 백색으로 나오고 나옵니다. 이렇게 천촉에 백색으로 나와서 나중에 또 이렇게 녹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천촉 좀 보이지요? 천촉 여기에.
지금 하얗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녹이 들어가면서 호를 한번 남기면 참 정말 좋겠지요. 자, 풍명전 루비근연 100% 루비근입니다. 아, 풍명전 루비근 천엽 100호입니다. 자, 12만원 드릴게요. 12만원 풍명전. 자, 여러 촉짜리 12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옥금강 이습호를 보여드립니다. 옥금강이에요. 자, 이거 옥금강 이습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제가 볼펜으로 찍어 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도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완전히 무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지요. 옥금강 이습호입니다. 옥금강 이습호. 어제도 올라오자마자 손님이 하셨지요. 자, 오늘도 또 누가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옥금강 이습호. 자, 20만원 드립니다. 20만원 옥금강 이습호 2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고 엄청난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이런 명품이 있을까요? 현무 묵호입니다. 묵. 야, 대단하죠. 한 촉짜리지만 그래도 자, 썩어도 준칠하고 정말 대단한 아이지요. 현무 묵. 자, 이렇게 묵이 잘 들어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천촉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자, 아주 건강하고요. 자, 뿌리 좋고요. 야, 현무 묵. 어제도 현무 나왔었지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요. 묵이 안토시아닌 아닙니다. 묵이에요. 자, 현무 묵. 오늘 이거 작아서 그냥 1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10만원. 자, 이런 거 종자목으로 들여다가 크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무 묵 10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견달호를 보여드릴게요. 견달. 자, 이렇게 보면 간봉륜이 싹 둘러있는 견달입니다. 정말로 명품이지요. 얘는 자, 여러 총 만들어서 여기서 요 백색으로 한번 호를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대단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 들여다가 명품을 꼭 만드세요. 그리고 현재도 명품이고요. 자, 보세요. 호 감호하고 감복륜이 이렇게 정말 좋지요. 어디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터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 견달. 아, 이런 견달 누구 주지 마세요. 내가 내 거 만드세요 꼭. 자,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견달. 자,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시고. 견달입니다. 견달.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자, 견달. 아, 오늘의 최고 명품 견달. 아, 가격 60만원 드릴게요. 60만원. 제가 60만원, 오늘 60만원에 이거 낙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금선이에요. 금선. 정말 멋있죠? 금선. 자, 금선입니다. 코가, 목코가 쫙 깔려있고, 엽성도 좋고, 단엽성이고요. 아주, 이 아이는 큰 명품을 탄생시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금선.
현재도 단협이지만 앞으로 정말로 두툼한 단협을 만들어낼 것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선이에요. 금선. 자, 가격은 20만원 드리고요. 20만원. 야, 이건 20만원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금선. 아, 이런 품종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빨리 얼른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이에요. 자, 이것으로 여기까지 오늘 모두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행내에 무조건 다 늘 편안하시게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또 내일을 위하여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